비 내리는 숲속 이야기. 친구들, 안녕! 비가 내리고 있어요. 친구들은 비 오는 날 뭘 하고 있나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숲속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숲 선생님과 함께 비 내리는 숲속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찾아보아요. 자, 출발! 친구들, 나비가 보여요. 작은 흰나비예요. 날개가 젖을까봐 안전한 곳을 찾고 있나 봐요. 공벌레예요. 적이 나타나서 놀라면 몸을 둥글게 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공벌레 또는 콩벌레라고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숲속에서 많이 보았을 거예요. 나뭇잎 위에 민달팽이가 있어요. 등에 껍데기가 없는 달팽이예요. 오리나무에 매미 허물이 있네요. 이 친구는 말매미예요. 매미는 나무 뿌리의 수액을 빨아먹고 땅 속에서 3년에서 7년, 길게는 12년까지 땅속에서 산답니다. 숲속이나 도심에서 맴맴맴 하고 우는 매미는 수컷이 짝을 찾는 소리예요. 안녕 메뚜기야. 어디를 가려고 비가 오는데 나왔을까요? 섬서구 메뚜기 암컷은 수컷에 비해 매우 크답니다. 메뚜기야, 얼른 비를 피하렴. 친구들, 비 내리는 숲속 잘 보았나요? 친구들과 함께였다면 더 즐겁고 좋았을 텐데 만나지 못해 아쉬워요. 그래도 숲속 친구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